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칠판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가보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하 인구편차 지금 2대1이죠? 그래서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상하 인구편차 퍼센테이지로 하면 33. 뭐 3333 시도의원 선거, 시군구의원 선거 2018년도에 바뀌었죠? 3대1. 그러니까 요거까지 물어요. 몇 퍼센트까지인가를 묻죠. 그래서 요거는 50%. 한번 해볼까요? 자, 33.3%면 이게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하 편차가 3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하 3분의 1대1 플러스 3분의 1은 3분의 2대 3분의 4는 1대 2가 되는 거예요. 요거 50% 한번 해볼까요? 이게 왜 3대 1인지? 상하 50%니까 하로 1-2분의 1, 50%니까 네. 상으로는 1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1대 2분의 3이 돼서 1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1. 그래서 요 퍼센트로 표시된 것도 아셔야 되고 그몇대 몇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까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2018년도에 종래 4대 1에서 60% 인구편차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0%면 4대 1인 거죠. 4대 1에서 3대 1로 바뀐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됐냐? 아무리 그 투표 가치가 이렇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2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내 표가 남의 표에 국회의원 선거예요. 남의 표에 그반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염두에 두시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33.3%, 3분의, 그러면 인구비례 2대1, 어디? 국회의원. 그러면 지역 대표성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뭐?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요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상하 몇 프로, 인구별의 그러니까 2대1, 요거가 중요해요. 요거를 그 시도의원, 시군구의원하고 비교하는 게 3대1하고 2대1을 비교하는 게 그래서 시도의원,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요거는 인구편차의 헌법상인가? 같지 않죠? 그래서 쭉 나열해놓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해봤고 여기서 해봤고 자치 시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편차 기준을 50% 3대 1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종래가 아니라 종래는 60%였었죠. 그래서 종래 결정 인구 편차를 60% 4대 1. 이것도 왜 4대 1인지 이제 아시겠죠? 1-10분의 6대1 플러스 10분의 6이죠. 그러면 10분의 4대 10분의 16이죠. 그러면 4대 16이 1대 4, 4대 1. 그러니까 종래 적어있었는데 이게 상하 50% 3대 1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역 대표성보다 그 다음에 투표 가치.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렇게 있으면 한명 뽑는 거예요. 선거구제에서 한 명, 여기선 2에서 5명, 여기선 6명 이상. 근데 그 교수님 교과서에 따라서는 여기서 2, 2 내지 4명,
5명 이상 이렇게 쓰여져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보통 중선거구는 2에서 5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어떤 대표제하고 결합한다? 다수대표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그래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한 명만을 뽑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51대 49의 문제가 나오죠. 한 명만 보니까 이 사람만 당선되면은 49%를 내가 이렇게 득표를 하고도 떨어지는 문제가 나면 여기에 표를 줬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표가 되는 거죠. 두 명 이상 뽑으면은 뭐 이렇게 50대, 30대, 20 이렇게 나오면은 사표가 그나마 그래도 좀 덜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둘까지 뽑으면은 아니면 세 뽑으면 여기까지도 포함돼서 뭐 더 작은 수. 그래서 이렇게 사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커다란 소선거구제, 거기다 이제 다수대표제와 결합한 선거구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 획득률과의 괴리가 발생하죠. 실제로 2016년도 총선에서도 그 정당 득표율이 가장 많았던 정당이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은 요 순서였는데 의석 득표 획득률은 민주당이 그 국민의당보다 더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거구제 가장 커다란 문제점, 사표 발생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획득률의 괴리라는 거. 그래서 다수의 사표를 발생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장점은 뭐냐면은 정치적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 왜냐하면 보통 거대 양당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디 몰아줘야겠다 뭐 이런 심리가 작동해서 그 거대 양당이 여기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제 보통 이제 그걸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성남긴 교수님 교과서에서 가져온 문장인데,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로서 장점은 양대 정당제의 확립, 그걸 통한 정치적 안정 확보, 이런 거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 이게 결정적이죠. 그래서 과다한 사표, 그래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획득률의 괴리. 그래서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선거구제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자한당이 이제 워낙 반대를 해서 이제 협의를 어떻게 했냐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선거법 개정 안으로 지금 패스트 트랙 위에 올라가 있죠. 예비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기의 선거가 이제 과열될 우려가 있어서 그걸 좀 막고자 하는 어떤 취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비 후보자도 정치적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선거 비용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선거 공영제에 의해서 의한 선거 비용을 보전을 안 해주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선거가 조기에 과열된 어떤 이런 것을 그 막기 위한 어떤 그 취지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 판결 그러니까 판례 그 요지를 보시면은 정치적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후원금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한국철도공사의 상근 직원은 상근 임원과 달리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상근 직원이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전면적으로 금지해서 침해한다고 봤어요.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권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15번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언론인 너무 넓죠? 최근에 그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다 그 범위가 너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그러면 그 범위가 일단 너무 넓고 그 다음에 언론인 같은 경우에도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과한 어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자연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도록 해야겠죠. 선거운동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니까. 보시면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거기다 더군다나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언론 매체가 대폭 증가. 시민이 언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오늘에서 그냥 막연히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키워드죠. 굉장히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명 확인. 요즘 너무 가짜 뉴스라든지 막 상호 비방이라든지 막 욕설 이런 것들이 난무할 수가 있죠.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다 보면. 그래서 대신에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요 행위로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간 중으로 한정했고 게시판, 대화방 등의 지지반대 요런 한정하고 제한했기 때문에 과하지 않다고 했어요. 대신에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을 여기서 한번 보세요. 게시판 이용자의 뭐?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 이름, 실명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실명을 확인하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언론사의 뭐? 언론의 자유.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이렇게 작은 문제로 나왔을 때 제한되는 기본권이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제한되는 기본권만 끄집어낼 수 있으면은 과잉금지 원칙으로 포섭해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과잉금지 원칙에서 그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대부분 침해의 최소성하고 법익의 균형성에서 그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가 그 결정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이렇게 과잉금지 원칙 심사에 판단을 딱 해주면 답안지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상 나올 때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다라는 걸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작은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다음 과잉금지 원칙에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답안지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헌법에 대해서 막 크게 부담을 가지 마시고 이렇게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를 법령이 없으면 불문법을 따라야 되고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누가? 헌법재판소가 획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할구역 경계를 그러니까 명시적 법령 불문법도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방의회 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 우리 단체장 뽑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권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종래 이게 기본권으로 헌법 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안 봤었던 거예요. 아니, 왜 안 봤어요? 헌법 조문 때문에. 헌법 118조 2항 한번 보시면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 규정됐잖아.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봤었고 종래 단체장이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면 그 권리고 법률로 안 정하면 그게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니 지방자치 대표인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발적 자치의 기초를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되지. 그래서 대통령 선거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 이래서 종래 법률상 권리를 받다가 이 판례에서 이제 그런 다른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선거권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헌법 24조에 의한 기본권으로 봤다라는 거.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은퇴자인가 보죠. 그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에 취임할 당시 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임기 동안 지방의원에 하면 세비 받잖아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거인 신뢰의 보호 가치는 크므로 지방의회 의원 재직 기간 중 그러니까 의원으로 재직하면은 세비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 종래 받던 연금까지 계속 받으리라는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재직 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겠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기본권론 들어가겠습니다. 20번. 그러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 이게 바로 이렇게 안 와닿으실 텐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2. 객관적 가치질서. 주관적 공권은 국가가 어떤 공권력의 행사를 인해서 나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러지 말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 가치질서. 이게 처음 공부하실 때 이게 굉장히 안 와닿죠. 근데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보호 의무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서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가치라는 말은 원래 주관적이에요. 지금 제가 요 얘기는 장영수 교수님이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나마 객관적 가치질서가 가장 와닿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영수 교수님 교과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치라는 말은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가치, 최고의 가치는 효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충, 다른 사람은 인, 다른 사람은 예, 충인의 지혜, 신. 뭐 각자 다 달라, 최고의 가치가.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주관적인데 객관적 가치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형용이 될 수가 있어요. 주관적으로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럼 이게 뭐냐면 누구나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화된 가치가 뭐냐? 그 최소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막 때로는 투쟁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쟁취해낸 어떤 자유, 생명, 평등 이런 기본권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가치들. 생명권은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자유, 자유는 보장, 자유권은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평등,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 그런 그 정도의 가치들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이제 또 확장이 되냐면 국가, 개인, 개인. 원래 대국가적 공권이었죠. 주관적 공권이었죠. 국가를 향해서 그러지 말라. 근데 이제 개인이 최근에 거대 사인이라고 그러죠. 재벌, 언론사, 갑자기 이렇게 막 해고를 막 부당해고를 해버린다든가, 언론사에서 어떤 기사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명예를 확 출판물에 의해서 명예를 그 심각하게 침해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침해가 최근에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공권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기본권을 이유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라는 이제 주장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기본권의 어떤 객관적 가치질서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공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사요. 파급효로 걸어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에게 이렇게 기본권의 효력이 미쳐서 이 사람도 나의 기본권, 계약의 자유라든지 어떤 명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가 될 때는 기본권이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효력을 이렇게,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이렇게 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너의 자유가 이렇게 제한돼야 된다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개개인 간의 그 분쟁이 너무 심해질 것 같아서 간접적으로 뭐 신의칙 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그러면서 근거가 기본권 조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는 이 사람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인에, 거대 사인에 의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될 때는 네가 나서서 이 사람이 침해를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달라. 국가가 나서서 개인 간의 침해를 보호해달라.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그 상황에서 네가 나서서 못하게 해달라라. 뭐를 근거로? 기본권 규정을 근거로. 그 질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해 생명이나 신체뿐만 아니라 자유도 포함돼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거지, 국가가 직접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국가가 직접 개인에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건 그냥 주관적 공권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기본권 보호 의무는 이렇게 사인이 제3자의 다른 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문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서술해 놨고, 수의계약 체결,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법률로서 이를 직접 규율할 필요성, 규율 밀도 요구 정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수의계약은 법적 성질이 뭐예요? 공법상 계약이 아니에요. 공법상 계약은 뭐예요?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어떤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뭐 공무원을 뭐야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거나 뭐 공법상 어떤 일을 전문가인 처리를 위해서 전문가인 어떤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거나 계약을 통해 그런 거지. 그냥 수의계약은 일반 사법상 계약인 거예요. 그럼 민사법 원리에서 그냥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국회의 법률로서 이를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율의 밀도가 뭐 강화된다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밀도의 요구 정도가 약하다는 거죠. 법적 성질이 수의계약, 사경제 주체에서 행하는 건 사법상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국회 법률로서 굳이 규율할 필요성도 없고 규율 밀도의 요구 정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자, 기본권 강론으로 들어가시면 22번 대학 수능 시험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서 출제하기로 한 수학 능력 시험 기본 계획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직접 제한되는 기본권이 뭘까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자이스토리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그 인터넷 강의가 좋다고 해서 그 강의 교재와 이렇게 한번 정리를 그 내 계획에 맞춰서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EBS 교재에서 70%가 여기서 연계해 출제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계획해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과 그분의 책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요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럼 무슨 기본권하고 관계가 되냐?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은 이렇게 70% 연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방금 말씀드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좋아하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심판 대상 계획에 따라 제한되죠. 그래서 이는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만 된다고 봤어요. 그 최근에 요런 판시를 많이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에 대한 판시를 많이 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24번 문제에서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정규 국가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 교육 시술을 시간수예요. 시간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언권, 영어 공부 막 하고 싶다라는 그걸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언론사에 대해서 만약에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요, 안 해요? 자, 사과 명령 이런 거는 인격권 침해한다고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비교해서 뭐 양심의 자유 주체는 법인은 양심의 자유 주체는 이게 양심의 자유는 자연인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사과문. 내가 그런 생각 도저히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는데 사과를 하라. 인격권 침해. 그래서 보시면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 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양심의 자유에서 논의되는 거 아닌가? 근데 법인은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인 인격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